한국투자증권 연금대축제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연금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분위기 같아서는요, 뭐 미국이 됐던 중국이 됐던 심리가 좋은 것만 나오면 우리 시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 만한 여건인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우리 기술적인 흐름도 많이 돌아서서 이제 상승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인 것 같거든요. 예, 그냥 그림만 봐서는. 그림만 봐서는 얼마 전에 고점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건 또 문제네. 근데 돌아선 건 또 이거는 또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아 고민되네요 진짜. 박스권일 수도 있죠. 일단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 네. 그런데 연준은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늘리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좀 축소하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말만 하죠. 지금은 현재.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미국의 경제 지표 자체가 V자가 아니라 U자형이라는 게 이제 점차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사항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7월 말에 끝나는 실업수당 증액 부분 기간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치고패고 싸우고 있고 아마 다음 주까지는 이번 주까지 그게 이제 의회가 열리고 다음 주 시장이고 그 다음 주에 19일부터 열리는데. 이거를 통과시키려면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되면 당연히 소비가 급감을 하게 되고 네. 8월 달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트럼프가 그 7월 4일날 독립기념일이지만 이제 뭐 그때 이제 연설을 했었는데 네. 아 99%의 코로나는 영향이 없다. 무해하다. 그 전문가들은 그거에 대해서 FDA나 이런 쪽에서는 분석을 꺼려하는 것 같던데요. FDA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공화당, 미국 사람들의 인식 자체를 보면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그 코로나가 23% 정도만이 코로나가 건강에 위협적이다. 그 다음에 43%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코로나에 뭐, 코로나가 건강에 위협. 그러니까 뭐, 별로,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80%는 이거 코로나 건강하고 관련 없어 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50% 정도는 건강에 관련 없어 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쟁점이 될 부분은 아니네요. 그러면 예, 선거전에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사망자가 지금 현재 멈춰 있지만 네. 일부 이제 FDA라든지 WHO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다시 증가할 수 있으니 지난번에 초반에도 이랬었거든요. 약간 딜레이 돼서 사망자 수가 올라갔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상당히 높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민들의 이제 인식 자체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경제 재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정치인들 주정부에서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셧다운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 경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 일단 돈의 힘으로 끌어올라가고는 있어요. 거기다가 또 워렌 버핏이 좋은 가뜩이나 지금 위축되려고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좋은 소식을 전달해줬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가 오늘 가장 관건이에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예. 거기다가 또 오늘 이제 ISM 서비스업 지수 발표는 있지만. 이거보다도 지금 워렌 버핏의 이러한 정책금의 인수 소식이 과연 시장 전반에 걸쳐서 매수세를 유입되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일부 종목들에 한정돼서 움직이는지는 좀 이따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일단은 금요일날 토요일날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거의 6만 명 가까이로 늘어났었거든요. 더 많이 늘어났네. 그랬는데 이제 일요일날 나온 거 보면 4만 3천 명. 다행이네요. 많이 줄어든 것 같죠? 근데 얼마 전만 해도 2만 명 올렸다고 뭐 이러다가 뭐 넘었다고 뭐라고 그랬을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네. 벌써 4만 명이 넘었었는데 그게 줄었다라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은 지금 현재 부담을 갖고는 있죠. 그래서 일단은 최근 들어서 언택 관련된 종목들과 경기 민감주가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하고는 있지만 지수는 계속적으로 끌고 올라왔잖아요. 네. 이 흐름이 오늘도 이어지는지 좀 관건입니다. 만약에 오늘은 그랬죠, 팀장님. 예, 언택트도 좋고 다른 쪽도 좋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좀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좀 매물이 그렇죠. 나왔고 예.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미국 증시가 결정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오늘 미국 증시 1% 이상 올라주면 네.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1% 미만만 올랐다. 그러면 이제 내일은 우리한테 내일은 별로 안 좋은 거죠. 조금 조정을 볼 가능성도 있네요. 예. 대신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인데 시장 컨센서스는 6조 한 8천억? 6조 8천억. 그런데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보다 약간 적은 6조 6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흐름이 과연 어떻게 바뀌는지. 네, 네.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시장 분위기. 네, 그렇죠. 삼성전자의 네. 등락. 이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그 흐름, 삼성전자 실적 발표, 거기다가 그 내일 뭐 주 후반으로 넘어가 주 중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나베, 그러니까 아베 말고 나베, 나베. NAB라고 그 미국의 이제 경제 네. 그 협회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경제 전망과 관련된 토론회가 좀 있어요. 온라인으로지만 네. 거기에서 이제 미국의 경기 불황에 관련된 코멘트들이 나오는지 여부. 그렇게 돼버리면 주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기 불확실성을 좀 언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계속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야 뭐 채널K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릴 거니까. 뭐 팀장님이 계속 해주실 거니까. 예. 일단은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저는 우리 분위기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지금 현재 아시아권에서 지금 반응했던 여러 소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요거를 좀 체크해보는 게 오늘 저녁에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오늘의 반응은 뭐 지수가 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기전자 쪽에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가 오늘 참 눈에 띄어요.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근데 이게 천억 이상을 넘어가면 대체적으로 삼성전자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이런 움직임으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마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은요 종가가 거의 고가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35.52포인트 오른 2187.93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72포인트로 1% 이상으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759.9. 확실히 요즘 들어서는 코스피의 상승세가 좀 더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종목별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2%대의 상승세. 오늘 흥미로운 게 SK바이오팜이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은 각각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바이오가 아니라 SK바이오팜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게 좀 오늘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예, 오늘 그 외 종목들 지수도 모두 다 종목 지수 모두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서상희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